내 친구가 그러는데 귀신은 뾰족한 곳을 좋아한다고 한다. 나무 꼭대기나 건물 꼭대기에 있는 걸 가끔 봤다고도 했다. 보통 귀신들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맞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꼭대기에서 웃으면서 너울너울 춤도 추고 그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본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건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비 오고 바람도 불고 있는데 교회 십자가 전탑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 귀신이었고, 또 하나는 비 오는 날 길을 걷는데 앞서가는 사람, 우산 꼭대기에 꼬마이 한 명이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게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 꼬마이는 몸은 앞쪽을 향한 채로 머리만 360도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눈이 마주쳤는데 눈자리엔 퀭하게 검은 구멍만 뚫려 있었다고 했다. 친구 외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지붕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받는 곳이라 중요하다고 하셨다. 옛날엔 성주신처럼 지붕신이라고 지붕을 지키는 신도 있었다고 했다. 기와집에서는 기와의 토끼 얼굴이나 귀신 얼굴을 새겨놔서 악귀가 못 들어오게 했고, 궁궐 같은 데 가도 처마에 조각상 있는데 그런 게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귀신이 원한이 크거나 조상이 지혜를 짓거나 그러면 귀신이 지붕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지붕을 차지하고 춤을 춘다는 것이다. 할머니도 지붕에서 춤추는 귀신을 몇번 봤는데 그런 집은 제 얘기 끊이질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뾰족 귀신들 이야기를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우리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한쪽은 15층 아파트 단지이고 길 맞은편에는 5층짜리 단지가 있다. 5층짜리 단지 쪽은 건물도 오래되고 가로등도 별로 없는데 나무만 많아서 낮에도 되게 을씨년스럽다. 귀신 돈다는 친구랑 비 오는 밤에 그 단지를 가로질러 지나가게 됐다. 원래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서 안 가는 곳이지만 친구랑 같이 가기도 했고, 술 사서 마시며 놀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마트를 향해 그냥 갔다. 길은 생각보다 더 음침했다. 보도블록도 많이 깨지고 나무뿌리 때문에 길도 울퉁불퉁하고 물도 여기저기 고여 있었다. 갈 때는 조잘조잘 얘기하며 갔는데 올 때는 친구도 왠지 말이 없어져 둘다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5층 아파트 단지를 거의 다 가로질러 왔을 때쯤 문득 친구가 전에 이야기했던 뾰족 귀신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장난삼아 물어봤다. 너가 전에 얘기했던 귀신 있잖아. 지금 내 우산 위에도 혹시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걷다가 제자리에 우뚝 서며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눈동자만 스르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보통은 위를 보려면 고개를 드는데 그게 아니라 몸만 굳은 채로 눈동자만 내 우산 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느릿하게, 아, 아니, 안 보여? 그때 난 느꼈다. 내 위에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데 비는 오는데 우산을 젖고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우산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산을 반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으악 이런 미친이라고 욕을 하더니 앞으로 후다닥 뛰어가는 것이다.
나는 당황했고 같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 많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도 누가 뛰면 같이 무서워서 뛰는 거. 그런데 친구가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지 저 멀리 앞서서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친구 집에 도착해서야 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문 안쪽에서 손짓하고 있더라고. 집에 들어가니까 친구가 막 욕하면서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몸을 부르르 떨면서 설명을 했다. 마트로 술을 사러 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는 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였다. 걷다가 보니 내 우산 위에 팔이 보이더라는 것이다. 진흙투성이에 하얀 맨발.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었다고 한다. 어차피 비 오는 날에만 보이는 귀신이라 그냥 모른 척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5층 아파트 단지를 거의 다 가로질러 왔을 때쯤 내가 갑자기 물어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멈춰서 위를 올려다보게 됐다고 한다. 내 우산 위에 긴 머리를 한 야인 여자가 목에 밧줄을 걸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밧줄은 매듭 지어져서 목에 걸려있고 한쪽 끝은 공중에 끌어올려져 있었는데 딱 그 모습이 목매단 사람이 내 우산을 발판 삼아 서 있는 모습이란 것이다. 그런데 내가 우산 위에 귀신이냐고 물어봤고 친구는 아니 안 보여 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웃으면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니까 귀신이 우산에서 미끄러져 툭 떨어지며 내 앞에 목매단 형체로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발판이 없으니 목매단 모습으로 내 앞에 매달려 있는데 혀는 턱까지 늘어뜨려져 있고 눈동자는 말아 올려져서 흰자밖에 안 보였다고 한다.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천천히 돌고 있는데 내가 귀신을 앞에 두고 웃으면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귀신보다 더 무섭고 얄미웠다고 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욕을 하고 도망갔고 친구는 집에 도착해서야 안심을 했다는 것이다. 친구네 집은 나쁜 귀신이 못 들어오게 여러 가지 부적이 붙여져 있다. 그리고 친구랑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면서 물어봤다. 이제 안 보여? 아니, 우리 집 대문 앞에 매달려 있어.